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교재 페이지 96페이지죠. 96페이지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입니다. 시험에 은근히 잘 나와요. 일단 이런 얘기거든요. 자, 법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법인도 행위를 하고 그 행위라면 법인에게 직접 그 효과가 기속이 되는데, 만약에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효과가 직접 누구에게, 법인에게 귀속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일단 요건이 필요한데, 우측에 보신 첫 번째 요건은 첫째, 대표기관의 행위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표기관의 행위여야지만 법인에게 책임이 귀속되고요. 두 번째,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한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주어야 합니다. 두 가지 요건이죠. 그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A라는 법인이 있고 갑이라는 대표 이사가 있는데, 요 이사가 갑을에게 뭘 했냐면 불법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요 불법 행위 효과가 법인에게 직접 귀속이 돼서 법인에게 책임이 귀속되려면, 첫째, 이사와 같은 대표 기관의 행위여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이사 행위가 직무와 관련된 행위여야 한다. 따라서 만약에 요 갑이 대표 기관이 아니라면 요 불법 행위가 법인에게 효과가 귀속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오게 되는데,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행위는 법인에게 효과가 귀속되지 않고요. 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사원총회도 가끔 나와요. 사원총회도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원총회 행위가 법인에게, 사원총회의 불법행위가 법인에게 효과가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직무와 관련된 행위가 되거든요. 우측에 교재 잠깐 보시면 위에서부터 두 번째 쪽 오른쪽에 보시면 법인의 대표 기관에는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등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안 외우셔도 돼요. 왜냐하면 당연히 얘네들이 대표 기관인 걸 나중에 아시게 되니까요. 그죠? 다시 말하면 감사나 사원총회는 대표 기관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한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뭐죠? 손해를 주어야 하는데, 1번, 직무에 관한 행위가 뭐냐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결국은 사회관념상이니까 추상적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판례는 그닥 중요하진 않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좀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번, 대표권 남용이 나오는데, 이 대표권 남용은요 오늘 안 할 거, 이건 우리가 대리권 남용할 때 함께 할 거니까 좀 참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 일반 불법 행위로 성립 욕구를 충족할 것. 다시 말하면 이 가행위가 불법 행위로서 성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불법 행위 개념은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우리가 뭐죠?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운전을 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람을 쳤어요. 그럼 저의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행위가 무엇으로 인해서요? 과실로 인해서 타인에게 무엇을 입혔어요? 손해를 입혔으니까요. 그럼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따라서 대표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가 있을 것, 그 다음에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니까 결국은 요 대표기관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법인의 불법행위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요 불법행위 효과가 법인에게 귀속이 돼요. 따라서 을은 법인에게 갑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엇을 물을 수 있냐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요 갑의 책임은 면하느냐? 아니다.
요 갑과 A의 관계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 판례는 부진정, 연대, 채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을은 법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갑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아무한테나 편한 존재에게 책임을 물으면 되고요. 두 번째 조심할 것은 만약에 법인이 을에게 손해를 배상했다면 A는 갑에게 구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요. 자, 대표 기관의 행위고 직무와 관련되어 있고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면 법인에게 책임이 귀속되기 때문에 상대방은 법인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를 주의하시는데 첫째, 법인이 책임진다 그래서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이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을은 A나 갑중 아무한테나 편한 사람에게 전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A와 갑의 관계는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만약에 법인이 요 상대방에게 책임을 졌다면 손해를 배상했다면 요 대표 기관인 행위라는 자에게 뭐 하는 것이 가능하죠? 구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번 법인의 책임에서 1 해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죠. 주의하실 점은 2번인데 동그라미 2번이 다 읽어보면 법인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면 사용자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솔이다. 사용자 책임이란 건 뭐냐면요. 이런 걸 말합니다. 직원이 잘못했으면 그 직원의 행위에 대해서 사장이 책임을 지는데 그 직원을 사용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사용자 책임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중국집을 하는 사람인데 배달을 시켰어요. 근데 이 배달한 친구가 과실로 타인에게 손을 입혔다면 그 행위란 그 친구도 책임을 지지만 그 직원을 고용한 배달하는 친구를 고용한 저 사용자도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사용자 책임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요거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 이사가 대표기관이 행위라면 법인이 책임을 지느냐? 이유는 법인이 이사를 고용했기 때문이 아닌 거죠. 이사 행위가 이코르 누구의 행위예요? 법인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이지 누가 누구를 고용했기 때문에 책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은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통솔이고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기관 개인의 책임 해가지고 1 해가지고 대표 기관인 개인도 뭐죠? 책임을 져야 되므로 A와 갑의 관계는 뭐가 되죠? 부진정, 연대, 채무가 된다. 이렇게 나와있죠. 요걸 좀 설명드리면 요런 겁니다. 전에 한번 기억나시는데,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병이 보증을 썼어요. 근데 일반 보증의 경우에는 갑이 돈을 변제하지 않아야 그때 병이 을에게 돈을 갚아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 보증인데, 만약에 을의 입장에서 갑이나 병, 아무한테나 편한 사람에게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랬죠? 연대 보증이라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는 분위기인데, 제가 이거 어떤 거 설명드렸냐면, 항변권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리면서, 일반 보증의 경우에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있지만 연대 보증의 경우에는 최고 검색 항변권이 없다. 따라서 일반 보증이 아닌 연대 보증을 쓰면 채권자는 아무한테나 편한 사람한테 언제나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먼저 연대 보증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연대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 나오면 채권자 입장에서 뭐죠? 아무한테나 편한 사람에게 전액을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부진정 연대 채무라는 말은 결국은 을의 입장에서는
아무한테나 편한 사람한테 전액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으로 되는 거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2번. 다만 법인이 책임을 졌다면 대표기관에게 뭐 할 수 있죠? 구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우측에 보시면 3번. 배변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자, 이런 문제입니다. 만약에 대표기관이 아닌 감사나 사원청에나 사원이 행위를 했다면 그때는 법인에게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대표기관의 행위라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행위가 아니라면 그때는 법인에게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요 행위를 한 사람들이 연대해서 책임을 부담해야 되고요. 법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른쪽에 메뉴에 보시면 1. 원칙적으로 법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대표기관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2.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민법 제35조 제1항입니다. 2항은 법인의 목적 범위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러니까 목적 범위 외의 행위라는 말은 결국 뭐죠?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사항에 의결에 찬성하라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2, 3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을 하여함을 규정하고 있다는 말은 만약에 직무와 관련되지 않아서 법인이 책임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 뭐에서요? 연대에서 책임을 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뭐 중요한 것은 간단합니다. 대표기관 행위고 직무와 관련되어 있고 고의나 과실이 있어서 불법 행위가 성립하면 상대방은 법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대표기관에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법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했다면 그 행위를 한 대표기관에게 뭐 할 수 있죠? 구상할 수가 있다. 이 정도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제3, 법인의 기관이 나오죠. 기관의 의의가 나오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법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행위를 해야 할 손과 발과 같은 존재가 필요한데 그러한 손과 발과 같은 존재를 우리가 뭐죠? 기관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2번에서 기관의 종류를 우리가 배울 거죠. 첫 번째 기관의 사단에 뭐가 나오죠? 이사가 나옵니다. 일단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요.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인데 넘겨보시면 맨 위에 57조에서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죠. 다시 말하면 법인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이사회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말장난이 나오는데 법인은 이사회를 두어야 한다 그러면 뭐죠? X입니다. 아, 우리가 비영리법인은 이사회가 필요해요. 근데 영리법인은 이사회가 필요한데 우리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뭐만 필수기관이죠? 이사만 필수기관이고 이사회는 필수기관이 아니니까 말장난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2번 이사의 인면에서 1번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가 저번주에 정관의 기재사항에서 이사의 인면에 관한 사항은 뭐죠? 정관의 기재사항이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이사를 임명하고 어떻게 이사를 면직할 것인지를 정관에 뭐죠? 기재해야 되고요.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2번 이사의 사임행위의 법적 성질 해가지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자, 우리가 아직 지금 단독행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냥 외워두는 겁니다. 일단은 이사의 사임행위는 뭐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일단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측에 3번에서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설립 등기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가끔 시험이 나오는 것은 이사를 어떻게 임명하고 어떻게 면직할 것인지 인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뭐죠? 기재사항이죠.
그 다음 이사의 주소와 성명은 정관의 기재사항이 아니라 뭐죠? 등기사항입니다. 그죠? 그럼 뭐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사의 인면은 등기사항이다. X.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정관 기재사항이다. 뭐죠? X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이사를 면직 임명하고 어떻게 면직할 것인지는 뭐에 기재합니까? 정관에 기재하고요.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어디에 기재합니까? 등기에 기재하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요 이사를 등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등기이사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요번에 보니까 그 뭐죠? 그 조선일보인가요? TV조선인가? 그 10살 먹은 꼬마가, 그죠? 10살 먹은 꼬마가 그 뭐죠? 그 뭐 기사한테 뭐 나가 뒤져라, 뭐 엄마 아빠한테 교육 제대로 못 봐. 50대 넘은 분한테, 그죠? 그러는 바람에 누구한테 볼등이 갔어요? 아버지한테 갔죠. 그죠? 근데 그 아버지가 보니까 그 TV조선의 전무고 대표이사더라고요. 전무고 대표이사. 그 말은 뭐냐면 얘가 TV조선의 뭐죠? 등기이사라는 얘기죠. 그죠? 등기이사고. 그 다음에 회사의 직책은 뭐죠? 전문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장, 사장, 뭐 전무, 상무 이런 거는 회사에서 말하고 있는 뭐죠? 직책, 직급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죠? 요 이사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뭐죠? 등기된 이사고 아마 또 회장의 아들이니까 뭐죠? 직급은 뭐죠? 전문대 대표이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간에 보면 참 그 보니까 심어 상관이 없는데 재벌 1세는 괜찮대요. 사람들 성향이. 왜냐하면 무에서 유를 창출한 양반들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재벌 2세도 그래도 사람이 좀 괜찮대요. 왜냐하면 재벌 2세는 태어날 때부터 재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젊었을 때 고생하면서 기업을 일구는 것을 봐왔고 함께 기업을 일궜기 때문에 재벌 2세도 인생이 그렇게 그 개차반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재벌 3세가 얘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재벌이어가지고 어떤 상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눈 뜨자마자 뭐 했어요? 재벌이었기 때문에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뭐죠? 그 약간 그 한진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보다 뭐죠? 몇 등급 떨어지는 사람이고 얘네들은 기회만 있으면 내 재산을 뺏어가려고 호시탐탕 어떻게 노리는 존재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는다는 것 같죠. 그러니까 뭐 보통 교육을 할 때 인성을 뭐 이게 아니라 너가 나중에 커가지고 우리 기업을 뭐죠? 잘 이끌고 우리 기업을 뭐죠? 어쩌고저쩌고 해야 된다라고 자꾸 하니까 자꾸 이게 대외에 있는 사람들을 내 재산을 뺏어가려고 하고 준비되어 있는 예비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고 막 이런 터라서 그래서 재벌 3세들이 뭐 굉장히 인성이 좀 문제가 있다 뭐 아유 참 안타깝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보면 재벌들이 3세를 넘긴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느끼시나요? 이제 제가 대학 졸업할 때는 대우 있었죠. 효성, 쌍용, 뭐, 그죠? 쌍용, 뭐, 코롱, 뭐, 굉장히 많았죠. 뭐죠? 신발 만들 때 국제상사 다 망했잖아요. 그죠? 망했는데, 얘네들 망하면 어떻게 살지도 걱정이기도 하고. 아무튼, 요거 뭐죠? 요, 이사를 말하고, 이사는 뭐죠? 등기사항이다. 성명주소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이사는 당연히 뭘 부담합니까? 선관 주의무를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 나옵니다.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이거 취업이 잘 나옵니다.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려면요 정관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정관에 기재를 하지 않는다면 이 대표권 제한은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정관에 기재된 요 대표권 제한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유의하실 것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선의의 제3자뿐만 아니라 악의 제3자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등기하지 않았다면 악의 제3자에게도 대표권 제한을 가지고 뭐할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된 거죠. 대표권을 제한을 내면 정관에 기재해야 된다. 만약에 정관에 기재를 안 했다면 대표권 제한은 아예 뭐죠? 무효고. 정관에 기재가 됐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한데, 요때 제3자는 악의 제3자, 알고 있는 제3자도 뭐죠? 포함된다. 따라서 등기를 안 했다면 모르는 제3자,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제3자, 악의 제3자에게도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자, 그럼 보자고요. 1번. 각자 대표가 원칙이다. 이게 뭔지는 우리가 대리해서 할 거고. 2번. 이사의 대표권 제한해가지고 1번.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이사의 대표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도 외울 건 아닙니다. 당연히 알게 되는 내용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하단 2번.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얘가 뭐냐 해가지고 쭉 나열되는 이것도 한번 쭉 이거는 읽어보셔야 되겠죠. 한번 읽어보시면 아 이런 것들이 대표권 제한이구나 이렇게 되면 되고 넘겨보시면 3번 이서의 대표권 제한의 효력 요건 뭘 해야 됩니까? 정관에 기재를 해야 된다. 따라서 정관에 기재를 안 하면 무효고요. 4번 이사의 대표권 제한의 제3자의 대항 요건에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판례는 뭘까요? 악의 제3자에게도 등기를 안 했다면 뭐할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박스 밑에 이사의 대리인 선의의 재산에서 이사의 복인권의 제한인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A라는 법인이 있고요. 갑이 대표 이사예요, 이사. 이사인데. 근데 갑이 을이라는 대리인을 선임했어요. 요런 걸 우리가 한번더 한다고 해서 복인권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법인을 대표해서 대전 가가지고 땅좀 구매해라. 이런 건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특 특정된 범위 내에서 대리권을 주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거, 네가 내 대신 모든 일을 네가 알아서 해라.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줄 수는 없다는 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만약에 갑이 을에게 네가 알아서 모든 걸다 해라라는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줄수 있다면 굳이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줄 수는 없고 특정 행위에 관련돼서만 뭘줄수 있어요? 대리권을 줄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죠. 법조문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62조입니다.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뭐죠?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행위만 대리할 수 있고 포괄적으로는 대리권을 줄 수가 없고요. 만약에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주게 되면 그것도 일종의 무효 내지는 무권 대리로 평가된다는 거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55번 이사의 주요 집행 사무죠. 1번 이사의 사무 집행인데 58조가 나옵니다. 1항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2항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 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합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사가 여러 명이면 대내적인 사무 집행에 대해서는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이사의 주요 사무에서 총 6가지 나와야 되고, 읽어보시되, 이렇게 6가지가 쭉 나열되어 있으면,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려고 하시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냥, 아, 요런 것들을 하는구나 정도만 감지하면 되시고. 그 다음에 6번. 이사의 직무 집행 정지가 나오는데, 50조 2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 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소마소가 있는 곳에 등기소일을 등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법조문이 좀 특이하죠. 53조도 아니고 52조도 아니고 52조의 2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법조문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국회가 새로운 법조문을 신설하려고 해요. 근데 요 사이에 만약에 53조 이렇게 신설해버리면, 뒤에 조문들이 다 밀려버리잖아요? 그러면, 개정일사항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낄 때 52조의 2,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뭐의 2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옛날에 없던 조문이 새롭게 뭐죠? 신설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근데 법을 그지같이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52조의 1을 신설하면, 뭐가 먼저 나와 있어야 되냐면, 언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고, 언제 그 직무에 대한 가처분 하는지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내용이 없이 그냥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면 뭐까지 봐야 되냐면 상법까지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험에 안 나온다. 그죠? 그래서 1번 가처분의 요건에서 어쩔 수 없이 뭘 가져왔습니까? 상법 제407조 1항에서 상법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 상법은 우리가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법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기억하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언제 가처분을 하고 언제 직무대행제를 하는지는 교재에 나와 있긴 하지만 뭐죠?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뭐 할 바는 아니에요? 신경 쓸 바는 아닌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예요? 직무대행자나 또는 가처분 또는 가처분에 대한 변경 취소라는 경우에는 뭘 해야 됩니까? 등기해야 한다. 이것만 간단하게 기억하고 넘어가고 구제 나와 있는 구체 내용은 뭐 하실 필요도 없어요. 읽어볼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 다음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104페이지에 임시이사가 나옵니다. 자, 이거 개념만 아시면 되는데 첫 번째 이런 문제입니다. A라는 법인에 갑이라는 이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사가 사임을 해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사가 있어야 법인과 뭘 하겠습니까? 법률행위를 하겠죠. 요때 선임하는 것이 뭐죠? 임시이사입니다. 임시이사 개념인데 자 33조입니다.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 법원은 이의 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합니다. 그럼 적어볼까요? 자, 임시이사는 언제 선임한 거나 이사가 없거나 부존재하거나 또는 결혼이 생겨서 문제가 있을 때 법원이 선임하는 것이 뭐죠? 임시이사다. 그죠?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됐을 때 선임하는 것이 뭐죠? 임시이사고 누가 청구하냐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누가 선임하냐면 법원에서 뭐예요? 선임하게 되는 거죠. 물론 만약에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하게 되면 그 임시이사도 새로운 뭐죠? 이사로서 뭐가 되는 거죠? 대표기관이 되는 거죠. 일단 기억해 두시고 교재 성립 선임의 요건에서 지위 일단 뭐죠? 이사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2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특별 대리인이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A라는 법인이 있는데 A라는 법인이 K라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갑이란 이사가 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요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해가 상반되죠. 법인의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게 좋고요. 이사는 어떻게 해요? 한 푼이라도 깎으려고 하는 것이 뭐죠? 깎는 것이 뭐죠? 좋으니까. 이때는 갑에게는 뭐가 없는 거죠? 대표권이 없는 거죠. 우리가 법정대리 친권자 할 때 이미 설명드렸던 것과 비슷합니다. 이때는 누가 선임되게 되냐면 특별대리인이 선임되게 되는 거죠. 특별대리인이 선임돼가지고 특별대리인과 뭘 내세요? 매매계약을 해야 이사가 뭐죠?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적어보면 임시이사는 언제 선정되죠? 이에 상반행위죠. 법인과 이사의 이에 상반행위를 하고자 할 때 누가 선임합니까? 법원이 선임하는 것이 아유 죄송합니다. 특별대리인이죠. 그죠? 특별대리인입니다. 이제 우측에 법조문 읽어볼까요? 64조죠.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뭐 해야 돼요? 선임하여야 한다라는 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서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과 법률행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제가 이걸 적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나냐면 요 임시이사와 특별대리인을 바꿔서 그죠? 그래서 뭐 이사가 부존재할 때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X. 이에 상반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임시이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 X. 이렇게 해서 가끔 내기 때문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요. 자, 임시이사는 언제 선임합니까?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을 때. 특별대리는 언제 선임합니까? 이에 상반행위를 하고자 할 때. 둘 다 누가 선임하죠? 법원이 선임한다. 최근에 요 법원이 선임한다는 것을 주무관청이 선임한다로 바꿔서 출제된 바도 있으니까 요 정도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임시이사도 이사와 마찬가지로 뭐죠? 대표기관이고. 특별대리인도 요 AK 토지를 갑에게 팔 때는 누구를 대표하게 되죠? 법인을 대표하니까 특별대리인도 뭐가 되죠? 대표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뿐만 아니라 임시이사, 특별대리인도 뭐임을 알 수 있죠? 대표기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끝입니다. 그 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감사가 나오죠? 법조문이 나와요. 66조. 법인은 정관 또는 총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죠. 그죠? 그럼 일단 감사에서 첫 번째 주의하실 것은 감사는 대표기관이 아니에요. 감사는 뭐가 아니죠? 대표기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까지 여기까지 본 거 보면은 이사고 임시이사고 특별대리는 뭐죠? 대표기관이지만 감사는 뭐가 아니죠? 대표기관이 아니고요. 감사는 필수기관이 아닙니다.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에 둘 수 있다죠? 그 말은 뭐죠?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감사를 두어야 한다. 그럼 뭐죠? X. 감사는 필수기관이 아니라 뭐죠? 임의기관이다.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요?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회사 같은 영리법인은 감사가 필수기관인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비영리법인은 감사는 필수기관이 아니라 뭐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임의기관이고요. 그럼 감사의 직무는 뭐라느냐? 하단에 동그라미 기억해가지고 법인의 재산사항을 감사합니다. 2번 이사의 업무 집행 사항을 먼저 감사합니다. 그죠? 그럼 대표 두 가지라는 거죠. 법인의 재산 상황을
뭐하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국가를 기준으로 하면 감사원이 하는 일이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감사원이 뭐 하냐면 그 국가나 국가기관의 재단 사항을 뭐죠? 감사하고 또 어떻게 직무 집행도 뭐죠? 감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감사를 해가지고 감사가 뭘 알게 됐냐면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문제점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느냐? 디귿번 재상사항 또는 업무 집행 안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주무관 측에 뭐죠? 보고를 합니다. 그죠?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사원총회나 또는 주무관청에 뭘 하게 됩니까?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보고를 하게 되고. 근데 마지막으로 디귿번 1번에서 위에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일을 해가지고 감사는 뭘 총회할 수 있습니까?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소집권을 먼저 보유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전부예요. 그죠? 정리해볼까요? 일단 감사는 대표기관이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필수기관도 아니다. 따라서 감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직무는 법인의 재산사항을 감사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요. 감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하게 되면 총회나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뭐하게 돼요? 보고를 하게 되고요. 총회를 뭐 할 수 있어요? 소집할 수 있는 소집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감사도 비영리법인도 마찬가지지만 이사하고 측근인 경우가 많죠. 그죠? 많고. 또 주무관청이 보고하면 뭐죠? 배신자 뭐 이런 낙인을 찍히는 효과가 있고 뭐 사원총회 보고해봐야 뭐 별 의미도 없죠. 그죠? 그래서 약간 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사원총회죠. 일단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만 있습니다. 그죠? 재단법인에는 사원총회가 뭐 할 수 없어요?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거기 때문에 뭐가 있을 수 없어요? 사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사단법인에만 존재하는 사단법인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 사원총회고요. 만약에 사원총회란 말이 자꾸 머리에 안 들어오면 뭐로 바꿔서 이해하자고요? 주주총회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원총회 종류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통상총회와 필요할 때 개최하는 뭐죠? 임시총회가 있는데 임시총회 소집권자 주의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사 소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가 임시총회를 뭐 할 수 있어요? 소집할 수 있는 거죠. 세 가지나 그죠? 자, 임시총회는 첫째, 이사가 소집합니다. 이게 원칙이죠. 다만, 사원의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뭐 할 수 있죠? 요구할 수가 있고, 또 감사도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그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임시총회를 뭐 할 수 있어요? 소집할 수 있으니까 요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거 소집권자가 뭐죠? 세 가지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사원총회 소집해가지고 71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총회 소집은 언제죠? 1주간 전입니다.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의 정한 방법에 의합니다. 따라서 사원총회 소집통지는 최소한 언제까지 발신해야 되죠? 1주 전까지 발신해야 되고요. 가로 보시면 이 1주간의 기간은 단축하지 못하나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축하게 되면 전날 소집 통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원들의 권익이 뭐죠? 침해받겠죠. 그래서 최소한 언제까지냐? 일주일 전까지는 소집 통지해야 된다는 의미니까
단축할 수는 없고 뭐는요?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우측에 보시면 사원증의 권한해 가지고 68조가 나오는데 뭐 특별한 건 없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5번에서 사원증의 성립과 결의사항에서 성립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정리를 해보면 사단법인이요 성립되려면 최소한 사원은 몇 명 이상이어야 되냐면 2인 이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라는 말이 사람의 집합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거니까 최소한 몇 명이어야 돼요? 두 명이어야죠. 한 명은 뭐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이 집합이 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사단법인이 성립되기 위해서 사원은 몇 명이 필요한 거죠? 2인 이상이 필요하고요. 사단법인이 존속되기 위해서는 사원이 한 명 이상이면 돼요. 이게 우리 판례 입장에. 그래서 원래는 사원이 10명이었어요. 근데 다 탈퇴하고 몇 명이 남아있어요? 한 명만 남아있어요. 그래도 사단법인은 계속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존속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성립할 때는 2인 이상이 필요하지만 사단법인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존속하기 위해서는 사원이 몇 명이 있으면 돼요? 한 명 이상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죠. 사원총회의 의사정족수 사원총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명 이상이 참석해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원이 몇 명이냐면 100명이에요. 근데 100명인데 몇 명이 이상이 모여야 사원총회가 성립되느냐 몇 명이 모여야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민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런 규정이 없으니까 할 때는 무제한인데 문제는 뭐냐면 한 명이 와가지고는 회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최소한 몇 명이어야 돼? 두 명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원총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명이 참석해야 돼? 두 명이 참석해야 돼 회의를 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의사정족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번 총회 성립해가지고 마지막 부분에 2인 이상의 사원이 출석하면 사원총회가 뭐가 돼요? 성립됐나 이렇게 나와있죠. 그 다음에 2번 결의사항은 통지된 사항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집 통지된 내용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고요. 만약에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결의를 한다면 그건 일단은 뭐죠? 무효가 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이런 얘기죠. 사원총회 소집 통지를 받아보니까 뭘 회의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로비를 어떻게 개조할 건지에 대해 회의를 한대요. 그래서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안 갔어요. 안 갔더니 뭐예요? 엉뚱한 다른 내용으로 결의를 한다면 제가 뭘 보겠어요? 피를 보겠죠. 그래서 반드시 뭐에 대해서만요? 소집 통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고요.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의결하면 뭐가 되죠?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서 뭐가 나오죠? 결의권이 나오는데 법 좀 읽어봐야 돼요. 73조 1항입니다.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합니다. 의결권이 뭐죠? 평등합니다. 비영리법인과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뭐 이재룡 회장이 뭐 지분을 30% 가졌니, 뭐 삼성물산이 20% 가졌니 이런 말은 뭐냐면 의결권이 뭐하지 않아요? 평등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지고 있는 지분에 따라서 의결권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비영리 범위는 의결권이 뭐죠? 평등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내가 냈다 하더라도 내가 돈을 많이 투자했더라도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의결권이 뭐 할 수는 없어요? 우월할 수는 없고요. 이것도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비영리 법인 사원의 의결권은 일단은 뭐죠? 평등합니다. 근데 주요 점은 뭐냐면 사망이죠.
전이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즉, 1항의 결의권 평등의 원칙은 정관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변경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결의권이란 말보다는 의결권이란 말을 많이 쓰죠. 자, 의결권은 비영리법인의 상원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평등하다. 다만 정관으로 평등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변경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비영리법인 하면 항상 떠오르는 것이 뭐가 떠오르냐면 이명박 대통령의 청계재단이 떠오르거든요. 기억나시나요? 그때 뭐 이명박 대통령이 막 지금 깜빵에 가 계시지만 깜빵 가기 전에도 재산 때는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재산을 사회에 뭐 한다고요? 환원하겠다고 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청계재단을 만들었거든요. 이것도 결국 다 꼼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 청계재단에 먼저 정관은 보지 않았겠지만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의 의결권이 가장 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재단이라서 그렇구나. 얘가 좀 그렇다. 아무튼 재단이라서 이건 잠시만요. 재단은 뭐가 없죠? 사원총회가 없으니까 이거 예를 들면 안 되겠네. 아무튼 설립자의 의결권을 뭐죠? 크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합니까? 평등하지만 정관으로 뭐죠?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74조가 밑에 나와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가의 관계상 얘가 나와있죠. 사원인 지휘하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사단법인과 매매계약을 하는 등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 그 사원은 뭐죠? 결의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얘기죠. 만약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갑이 살려고 하는데 갑은 이사이기도 하고 뭐이기도 하냐면 사원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 사단법인의 정관에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다면 이때는 특별대리인과 매매계약을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뭘 거쳐야 돼요? 사원총회의 결의까지 거치게 되는데 이때 갑은 뭘 행사할 수 없죠? 의결권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사원과 사단법인의 이해가 뭐가 돼요? 상반되는 경우에 사원은 뭐가요? 의결권이 뭐가 돼요? 배제가 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총회 결의 방법과 의결 정족수가 나오는데 75조 1항 가반수 출석과 가반수 찬석입니다. 이것도 적을게요. 일단 사원총회에 대해서 결의를 하고자 할 때는 원칙이 과반수죠. 과반수. 사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결의할 수가 있고 이것이 뭐예요?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 4분의 3입니다.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이 밑에 1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임의해상과 정관의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이죠. 폐지에 관한 사항은 먼저 4분의 3입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자고. 자, 숫자 관련된 거죠. 다 끝난 겁니다. 사단법인이 처음에 성립되려면 몇 명이 필요합니까? 2명 이상이. 사단법인이 존속하려면 몇 명이 필요하죠? 1명이. 사원총회가 성립하려면 회의를 시작하려면 몇 명이 필요하죠? 2명이 필요하고 만약에 사원총회 결의를 하고자 할 때는 원칙적으로 뭐죠?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를 하게 되는 것이 원칙인데 임의해산, 해산을 결의하거나 정경의 재정변경 표지는 몇 분의 몇이죠?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간단하고요.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법인과 관련된 숫자는 뭐죠? 다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당연하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5번 의사력의 작성과 비치는 당연한 내용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6번 사원권이 나와요. 사원권에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의 내용이 자익권, 공익권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자가 스스로 자자겠죠. 그래서 스스로 사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은 뭐죠? 자익권. 공익,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은 뭐죠? 공익권. 이렇게 된 거죠. 사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은 뭐예요? 자익권.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은 뭐죠? 공익권이 되는데 일단 동그라미 1번이 뭐죠? 공익권입니다. 결의권, 소수사원권, 업무집행권, 감독권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니까 뭐죠? 공익권이 되고 2번 해가지고 시설이용권, 이익배당청구권, 자녀재산분배청구권 이런 거는 뭐가 되죠? 이거는 자익권이 되겠죠. 외워야 되나요?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건 시험 문제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크게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건 뭐죠? 자익권.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은 뭐죠? 공익권입니다.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또 중요한 법점이 나와 있죠. 맨 밑에.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가 없다. 이것도 영리법인과 다르죠. 영리법인은 주재지위를 양도할 수 있죠. 뭐 하면 돼요? 주식을 팔면 돼요. 근데 비영리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양도도 할 수 없고 뭐도 안 돼요? 상속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되는 게 청계재단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뭐가 되잖아요? 상속되지를 않으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한테 넘어가려면 뭐죠?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게 되고요. 다만 유의하시고 오른쪽 맨 위에 판례가 나오는데 임의 규정입니다. 요 규정은 뭐가 있냐면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으로 뭐죠?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지가 법인의 주소고요. 좀 쉬었다가 정관의 변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